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파밍맨 해보시니까? 체험도 해보고, 사과도 보고, 일단 먹어도 보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 입장에서는 우리 성원 학생 오늘처럼 만약 일을 한다? 좋죠. 오. 졸업하고 저희 농장으로 취직했으면 좋겠어요. 대표님은 어떠셨나요, 오늘? 저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그냥 뭐 일하러 나간다 막 힘들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친구들이랑 같이 노는 것 같고 되게 재밌었어요. 다행입니다. 재밌으셨다니.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여기 방문할 때부터 신기했던 게 청년 농업인 분들 중에서 여성분들을 찾기가 사실 힘들었어요. 이쪽 일을 하시면서 좀 힘들진 않으세요? 당연히 힘든 거는 많았죠. 근데 이제 생각하기의 차이인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당연히 다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와중에서 어차피 힘들 거면 내가 재밌고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일을 하자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농업 일을 시작하셨나요? 네, 제가 처음에 이제 농업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던 게 중학생 때였고 그 이후에 바로 농업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고 농업계 대학교에 나와가지고 졸업하자마자 바로 창업을 했습니다. 와. 어떻게 그러면 사과 오미자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도 이제 같은 학교에 나왔었는데 꽃을 키우고 싶었어요. 연꽃 해가지고 연꽃 아이템을 개발해 놓은 게 있어서 연꽃을 키우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장수라는 지역에 제가 왔더니 기온이 너무 추운 거예요. 그렇다고 연꽃을 키우자고 하우스를 짓기에는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어쨌든 관광농업을 할 건데 가장 시작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 뭘까 고민하다가 이제 오미자로 처음 시작을 하게 됐어요. 시작은 오미자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네네. 그냥 딱 맨손으로 빚 5천만 원으로 그냥 땅 하나 딱 사가지고 오미자 농사를 시작을 했고요. 그 뒤로 이제 오미자 벌면서 사과밭 늘리고 또 돈 벌면서 가공공장 만들고 기계 사서 넣고 막. 부모님도 농업을 하지 않으셨는데? 저는 사실 농업 쪽에 연구가 어느 정도 있으신 줄 알았어요. 그냥 공부밖에 안 했죠. 농업에 대한 공부. 정말 대단하시네요. 승계하지 않고 창업농으로 하셔서 힘든 것도 많았을 것 같은데 만약 다른 후배들이 한다고 하면 추천할 만한가요? 당연히 승계해 주실 부모님이 땅이 많고 농장을 승계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죠. 하지만 뭐 어쨌든 부모님은 부모님의 일이 있고 창업을 하는데 첫 해에 좀 막 폭삭 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공부를 오래 했는데도 이게 실전은 또 달라요. 정말 어려운데 저는 이제 사회치 활동하면서 이런 자료들, 정보들 많이 수집하고 진흥청이나 기술원이나 기술센터에서 이제 도움을 많이 받고 교육도 많이 받고 그런 데 있는 이제 사업이나 이제 그런 공모전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나가가지고 거기서 좀 도움을 많이 받고 성장 동력으로 좀 삼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농수산대학교에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있지 않나요? 아니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나? 일단 농수산대학교 자체가 이제 국가의 지원입니다. 저희 학교 다니는 동안 전액 장학금으로 다니고 있고. 우와! 전액 장학금이에요? 네네. 옷도 나오고 막 이거 작업복 이런 것도 다 나와요? 네네. 미래 농군을 키워나가는 학교. 졸업 후에 의무 영농을 이행하겠다는 전제하에 이제 전액 장학금을 지원해줍니다. 그러면 학교로 졸업하면은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6년. 6년 동안? 네. 그럼 정말로 이제 농촌에 내가 이제 한맘을 담겠다는 마음에 입학부터 시작을 하는군요. 맞아요. 4학년이라고 하셨으니까 졸업을 하시고 나면은 어떤 농업 쪽에 들어갈 생각이세요? 흰딸기 한번 시작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민 중에 있다. 네. 창업농이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입장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누구보다 이해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였지만 아까 제가 뭐 얘기했던 진흥청의 이런 경쟁력 제고 사업이나 이런 청년 농업인들을 위한 사업들이나 이런 연구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꼭 문을 두드리셔야 돼요. 이제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 혜택을 받을 수도 없거든요. 그렇죠. 문을 두드리고 물어보면은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앞서서 우리 대표님 인터뷰를 몇 개를 보고 왔는데 6차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어요. 네네네. 지금 하고 계신 교육 프로그램도 어떤 그런 마음의 일환일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농장에서 체험 같은 거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사과 수확을 하면은 아까 그 체험장으로 이동을 해서 사과로 뭐 찹쌀떡도 만들고 뭐 사과 묘목을 심어보기도 하고 직접 심어보고 따보고 만들어서 먹어보고 이렇게 좀 모든 것들을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오셔서 그러면 프로그램 한번 진행해보고 진짜 뭔가 뜻깊다 하시는 분들은 맘먹고 도전하시는 것도 너무나 좋을 것 같네요. 좋죠. 우리 상호 씨 산딸기 그 창업 전에 고민되면은 왜 장수로 와서 많이 이렇게 같이 일해요. 그래요. 한 1년만 일하다가 가봐. 필요한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얘기하십시오. 네.
사과 오미자를 이용한 상품들은 어떤 걸 가공하셨나요? 먼저 우리 아까 봤던 오미자 청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과 식초도 하고 저희 딸은 토마토 즙도 하는데 제 상품마다 다 특별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어떤... 궁금하시죠? 네. 먼저 이제 오미자 청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몸에 좋은 오미자에 더 몸에 좋은 죽염을 함께 합쳐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맛과 건강을 챙기셨군요. 맞습니다. 사과 식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개월 동안 정말 천연 발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 안 좋으신 분들이 좀 많이 찾아주세요. 그 충성 고객들이 되게 많으세요. 아, 단골, 단골.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대표님, 이제 최종 목표가 있으신가요? 제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먼저 제가 이렇게 하는 6차 산업 이런 관광 농업에서 좀 선두자가 돼가지고 재단을 하나 설립을 하고 싶어요. 재단을 설립을 해가지고 이제 후계 농업 인력들을 좀 양성하고 이게 이렇게 우리 성원 씨 같은 이제 농대생들한테도 도움을 주고 이렇게 네. 창업을 하고자 하는 친구들한테 뭐 좋은 사업도 소개해주고 일자리도 창출해주고 이렇게 하되 성원 씨 같은 농대생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뭐 아이들 학생들 엄마 뭐 아빠 다들 우리 농업이 정말 소중하고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소중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해줄 수 있도록 계속 그런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어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농촌이라고 하면은 약간 상생 정이라는 문화가 항상 있기 마련인데 이게 좀 더 발전한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도 조금 더 진입장벽이 낮게 그리고 너무 어려움 없이 함께 조금 나아가자라는 그런 마음들이 좀 담겨 있는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농촌에서 이렇게 공동체 생활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과 함께하면서 큰 울림 울리면서 가고 싶습니다. 감동입니다. 진짜 거의 눈물 한 방울 똥입니다. 끝나는데 네, 너무 건조하네요.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대표님과 함께 우리 성원 학생과 함께 하루 종일 농가 체험도 해보고 그리고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네네. 화백면은 오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청년 농업인을 찾아서 떠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그리고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